계란 이제 더 익혀야지 이제. 아, 바짝 구워주려고? 네. 아, 우리 아버지도. 우와. 된 거야? 네. 안 자고 나온 보람이 있네. 된 거야? 네. 맛있어. 다 익었어? 네. 와. 꼬리. 내가? 네. 이 장어꼬리 먹으면 진짜 기운이 좋은 거? 맛있어? 네. 아, 갈비살. 진짜 맛있게 먹는다. 갈비 듯이. 진짜 고향 가셔서 익었을 때. 훈아. 야, 근데 뼈가 굵다, 이거. 아, 안 먹었지. 아까도 그런 거 아니야. 무절라지 뭐.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살이 막 쫀깃쫀깃하고 담백한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거기다 대나무 소에다 구워줬잖아요. 그리고 그 대나무의 그 향이 또 약간 잡내를 또 잡아줬을 수도 있어. 야식복은 있는 것 같아. 아, 정말 내가 먹어본 장어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도 있어. 야, 내가 선수를 노구 선수라면 덩크슛 하겠다 지금. 내가 노구 선수라면 덩크슛 했어. 야, 그 큰 장어가 뼈만 남았네. 뼈를 좀 더 굽잖아요. 뼈를 오소독으로 씹어 먹는. 맞아, 뼈. 뼈를? 네. 우와. 와, 소리 봐. 과자다 이거. 와, 소리 봐. 과자다 이거. 예. 네. 이게 원래 약불에 오래 구워야 되는 거. 맞아. 과자처럼 고소해. 예. 이게 기름이 많아서 이게 고소해. 그러면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와, 진짜 행복하다. 뼈도 안 키우다. 장어 언제 갖고 왔었니? 어? 장어 어디 갖고 왔었어? 이거 안 먹고 저기서 자고 내일 같이 갔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아. 나는 정글에 갇혀 야식 때만 와야 될 것 같아. 야, 이제 웃음 자라가서. 뜻밖의 장어 한 마리로 행복을 만끽한 시크릿 장어 미식회. 아, 그래도 뭐가 좀 들어갔다고 배가. 이제 배도 채웠으니 다시 잠을 청해야겠죠?